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뉴욕 증시를 보면은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 그리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좀 상승 랠리를 좀 계속적으로 좀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좀 한산한 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의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확인된 좀 더 그 도비시안,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진전을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이전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휴 기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그 발표한 미국의 그 11월 PCE 물가 지수, 특히 이제 연준이 상당히 좀 주목하고 이제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11월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6%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했고, 근원 PCE 같은 경우도 이제 3.2% 상승을 하면서 모두가 이제 그 전월이라든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11월 PCE 물가의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비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와 괴리는 있지만 이러한 어떤 속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목표치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시장의 믿음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년 이제 1월 연초에 이제 확인되는 이제 미국의 뭐 고용 보고서라든가 어떤 그 12월 달 물가 지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지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연준의 어떤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먼저 강화된 측면 그리고 이러한 그 물가의 하락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가 사실상은 이제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경기 침체 그러니까 무질서한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연말 연초에도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작년과는 분명히 좀 다른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이 뭐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단 악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과는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히 좀 진정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1포인트, 101.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좀 하락세를, 그러니까 전일 대비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이제 1300원대를 하회하는 1294원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물론 뭐 대규모의 뭐 매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국내 증시가 이제 2600선을 이제 탈환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것도 좀 상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이제 수출을 보면 2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수출 보면 13% 정도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달부터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 수출 자체가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지표로 확인되고 나면 아마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증시는 어떤 그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에 따른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수출 동향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